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지속한 것으로 유엔이 평가했습니다. 일부 언론이 입수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북한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부품 기술 입수에 나섰고 영변 핵시설이 수차례 가동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6일 전문가 패널 보고서 요약본 초안을 입수해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에 집중하고 있지만 여전히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위해 외국에서 관련 부품과 기술을 입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도 6일 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북한이 영변에 실험용 핵시설을 여러 차례 가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영변의 실험용 경수로에서 여러 실험이 실시된 정황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촬영한 적외선 사진 등에서 포착됐으며 경수로 외부 공사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기자재를 설치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은 유엔 제재를 피해 석탄 수출 등 제재 위반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올해 2월에서 5월 사이 최소 41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6만 4천 톤이 중국 저장성 닝보 저우산 지역으로 수출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북한의 공식적인 정제유 수입도 7월 중순까지 연간 한도의 4.75% 수준이었지만 불법 수입이 늘고 있어 올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은 한도인 연간 50만 배럴을 초과할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지속적인 노동자들의 외화벌이 문제와 자동차 타이어와 부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가족 저택 내부 인테리어 설계와 건축 자재 밀수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또 일본산 렉서스 차량 등 100만 달러 상당의 고급차를 몰래 수입했으며 이 과정에 중국 회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자 지속적으로 사이버 범죄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가상화폐 탈취를 위해 이메일 등을 활용한 스피어 피싱 해킹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과 제재 위반 정황이 담긴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 초안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토론과 수정을 거쳐 오는 9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2021년 후반기 미한 연합훈련이 10일 지휘부 사전연습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실시됩니다. 북한이 사실상 미한 연합훈련 취소를 요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등을 반영해 훈련 규모는 대폭 축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으로 미한 연합방위 태세를 보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0일부터 실시되는 미한 연합훈련은 지난 3월 전반기 훈련 이후 약 5개월 만에 열리는 양국 간 연합지휘소 훈련입니다. 야외 실기동 훈련 FTX 없이 지휘소 훈련 CPX로 진행되며 사전연습 성격의 위기관리 참모훈련과 예하 부대 지휘부가 참여해 방어와 반격으로 구분해 진행하는 본훈련으로 계획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에 투입되는 한국군은 전반기의 30% 수준으로 전시 증원 임무를 숙달할 지휘관 규모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 국민일보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4차 대유행 등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일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은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할 수 있다며 사실상 훈련 취소를 압박했습니다. 북한 군사외교 분야 전문가인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연합훈련이 임박한 시점에 나온 것으로 향후 미북 대화에서 협상의 우위를 노린 전술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합훈련 이후에 이 통신선 복원을 하고 남북관계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연합훈련이 하기에 훨씬 이전에 남북 간의 이런 협의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딱 사실상 훈련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북한의 그런 선의가 크지 않다라고 저는 일단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축소된 훈련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 통제 차장을 지낸 문성묵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부부장의 훈련 중단 요구에도
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4년 동안 지휘소 훈련만 해오다가 이번에는 그 규모마저 축소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절차의 진전도 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각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준비, 전반적인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실병 기동을 포함한 FTX가 돼야 되는데 2018년 이후에 지금 그게 중단이 되고 지휘소 연습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나마 지난 3월에도 FOC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인원을 더 줄인다면 FOC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을 지낸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지금은 연합훈련에 따른 북한의 반응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할 때라면서 그동안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의 연합훈련으로 인해 이완된 미한 연합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한미 동맹 차원의 연합 방위 태세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뭐 북한과 대화는 있었지만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해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그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연합 대비 태세 강화를 꾸준히 한미가 해나간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미한 연합 훈련은 한국과 북한,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벌였던 2018년부터 실내 지휘소 훈련 위주로 진행하면서 이후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을 폐지하는 등 훈련의 규모와 강도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VOA에 이번 연합훈련은 정례적, 방어적 성격을 띈다면서 한반도 내 다양한 위기 상황을 전제로 훈련이 수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최근 개최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포괄적 해결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중요성에 대해 참가국들의 논의가 이어졌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9일 최근 종료된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에 참석한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일본이 납치 문제 등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국교 정상화를 한다는 일본의 방침을 회원국들에게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북 대화 재개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진전에 강한 기대를 표하고 조건 없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마주하겠다는 일본의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평가하고 이번 회의를 통해 대화와 외교에 기반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인했으며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이 미국 내 주요 기반 시설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사이버 범죄를 일삼는 외국 정부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랜섬웨어 제재 방지법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최근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천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할 계획을 밝히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데 북한은 랜섬웨어 해킹 분야에서도 주요 위협국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사법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이 발의한 제재와 랜섬웨어 중단 법안입니다. 이들 의원들은 최근 해킹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해킹 공격이 미국 정부와 기업 등 사회 기반 시설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주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 표준을 개발하고 해킹 조직들이 해킹 해제를 대가로 요구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국무부와 정보기관이 해킹 조직을 후원하는 것으로 지목한 모든 국가를 랜섬웨어 국가 후원자로 지정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랜섬웨어 해킹 행위자들을 지원하거나 이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국가에 대해선 국무장관이 미국 국가정보국 DNI와 협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테러 지원자들에게 부과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제재와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루비오 의원은 이번 초당적 법안이 주요 인프라를 보호하고 범죄 정권과 조직을 위축시키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인스타인 의원도 이번 법안이 랜섬웨어 공격 위협을 줄이고 악성 행위자들에게 도피처를 제공하는 외국 정부에 책임을 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도 이 같은 랜섬웨어 위협 증가에 큰 우려를 나타내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미국의 주요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관여하는 개인의 신원 확인이나 소재 파악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보자에게 $1,000,000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으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을 위해 제보자들의 신원 보호를 위한 익명 기반 신고 채널을 개설하고 보상금도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도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스톱 랜섬웨어 웹사이트를 합동 개설해 공개하고 랜섬웨어 공격과 관련된 각종 지침과 최신 주의보 등을 공유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앞서 이 같은 미국 정부의 대응 계획을 설명하면서 사이버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Today, as a part of our ongoing ransomware efforts,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of Justice, Treasury, and State announced new resources and initiatives to protect American businesses and communities from ransomware attacks. 최근 미국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랜섬웨어 공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랜섬웨어 해킹 공격의 주요 행위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국제사이버보안업체 그룹 IB는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2년간 전 세계적으로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 금액이 10억 달러를 넘으며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역대 최악의 랜섬웨어 피해 사건으로 기록된 2017년 워너크라이 공격을 일으키는 등 주요 배후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과 영국의 최신의 항공모함이 연합훈련을 할 예정이며 이는 인도태평양 적국 방어와 억제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영국의 최신의 퀸 엘리자베스호 항모전단이 지난 6일 미국 괌의 아프라 해군기지에 입항했다면서 영국 항모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배치는 25년 만으로 해당 지역에서의 양국 간 깊은 협력의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가장 강력하고 숙련된 동맹국 중 하나인 영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훈련과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적을 방어하고 억제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10만 톤급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는 오는 16일까지 태평양 일대에서 진행되는 미국의 대규모 해상연합훈련 LSE-2021에 참여할 예정이며 모두 8척으로 구성된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은 LSE-2021 참가 뒤 한반도 인근에서 미국, 일본과 합동훈련을 펼칠 예정입니다. 최근 한국 인천과 광주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이 원한 전시회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만수대 창작사 소속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 것과 관련해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와 시민들이 한국 정부와 해당 지자체를 규탄하며 작품 전시 경로와 예산 사용 등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는 9일 통일부와 외교부를 1인 시위로 감싸는 인간 띠익기 규탄 행사를 열고 만수대 창작사의 모든 그림은 유엔 특별 지정 제재 대상으로 작품의 구매와 소유, 이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인천시와 광주시 교육청은 억대의 후원금을 들여 이들 작품의 전시를 지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부와 함께 유엔 특별 지정 제재 물품인 만수대 창작사의 불법 그림을 들여오도록 방치한 외교부를 규탄하면서 작품 구입 경로와 예산 사용 등에 대한 관련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